무당이란 민속 귀신을 섬겨 기룡을 점치고 구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주로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순돌이 이건주 신내림 받고 무당됐다. 법당 준비. 석달전 방송서 넌 무당 팔자. 순돌이 이건주 진짜 무속인 됐다. 알고 보니 증조모동 집안 내력 신내림 받고 나니 마음 편해. 무속에 빠지는 연예인들. 요즘 무속에 빠지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안타깝습니다. 개그우먼 김주연, 사극배우 김주영, 배우 정호근 등 많은 연예인들이 무속에 빠지는데 한번 나를 잡아서 무속에 빠진 연예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에서 순돌이로 인기를 모은 아역스타 출신 이건주가 무속인이 됐으며 순돌아빠 이면식의 반응도 공개돼 눈길을 끕니다. 이건주는 지난 2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국당에서 내림굿을 받았는데요. 오랜 기간 무당이 될 팔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건주는 최근 2, 3년 사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죠. 신내림 받기를 결심한 직후부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유튜브 배짱이 엔터테인먼트에는 이건주가 할머니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한 무속인을 찾아가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건주는 당시 여러 만신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너는 무당을 해야 하는 친구인데 왜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정말 저한테 신이 내려오셨는지 정말 무당을 할 만한 그리신 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건주는 무당이 되는 것에 대해 반반이라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건주를 본 무속인은 바로 그에게서 신이 보인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건주 무당 너무 잘하겠는데 너 무당 맞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건주는 진짜요? 라고 되물었고 무속인은 느낌이 확실하게 왔다며 이건주 제2의 인생 다시 시작해 라고 말했죠. 천도제를 하던 중 이건주는 부채를 들고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이건주는 할아버지가 귀에 자꾸 방울 소리를 들려준다며 이제 시원하다고 했고 그러면서 고모를 향해 불쌍하다 너를 보면 가슴이 터진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매일경제 스타 투데이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으로 이건주가 6살 때부터 고모가 그를 키웠는데요. 이건주는 사실 우리 집안이 무당 집안이었다며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할아버지는 절도 짓고 굿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를 키워주신 고모 역시 신내림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지만 순돌이 역으로 활동하는 조카를 생각해 이를 거부하고 평생 살아왔다며 그게 나한테 온것 같다며 많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이건주는 MBN 뉴스 파이터에 2, 3년 전부터 우울증이 심하게 왔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우울증을 크게 겪은 적이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신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간간이 하던 방송도 다 끊기고 집안 가족들도 힘들어지니까 그냥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건주는 신기하게도 알겠습니다. 무당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며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정말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이건주는 연예인 활동도 이어나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는 아직도 연기하고 싶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결정하고 따르기로 했으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이건주는 5세였던 1986년 드라마 시사회로 아역 데뷔한 후 당대 최고 아역 배우로 꼽히며 MBC 아역상, 백상예술대상 아역상, 문화일보 아역상 등을 휩쓸었지요. 이후 왕가나, 장옥정 사랑에 살다 등에 출연했습니다. 최근에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순돌이 이건주 무속인 됐다. 순돌아빠 이면식 반응은? 한 지붕 세 가족에서 순돌이로 인기를 모은 아역스타 출신 이건주가 무속인이 됐습니다. 순돌아빠 이면식의 반응도 공개돼 눈길을 끕니다. 순돌아빠 이면식은 순돌이가 무당된 줄 몰랐다. 한 지붕 세 가족에서 순돌이의 아빠로 이건주와 부자 호흡을 했던 배우 이면식이 이건주가 무속인이 된 소식에 보인 반응이 공개됐습니다. 이면식은 이날 뉴스원에 수개월 전에도 이건주를 만났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며 무당이 된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건주는 신들 연애에 나온 무당 함수연과 신남매가 됐으며 그는 이날 SNS에 함수연과의 사진을 올리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또한 법당 준비를 마친 후 순차적으로 연락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